자, 두 번째 맵 갑니다. 테나 스탠드고요. 자, 11시가 플라이 선수, 5시가 로라요 선수. 자, 무슨 일 있어도 워스턴 푼 찍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무리한 워사냥이 아니라 제일 무난한 워사냥, 그리고 동시상점 빌드를 선택한 플라이 선수. 아무래도 맵이 너무 넓은 맵이다 보니까 한번 집 밖을 나가면은 집에 다시 돌아오려면 이게 퇴근하려면은 오래 걸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사가려고들 하죠. 블레드마스터는 이제 꿀에 의존해서 체력을 채울 수밖에 없으니까. 자, 불마 대 데몬트 구도. 자, 여기 이게 좀 선택인데, 지금 플라이 선수가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아이템을 사고서 뛰는 형태다 보니까 보통 센터 아니면은 상대방 쪽으로 뛸두 가지 경우거든요. 여기 총색을 안 먹는 게 높아요. 여기 안 먹고서 바로 가거나 아니 일로 바로 뛰거나인데, 아 지금 이너크 샀으면 센터 가가지고 센터 먹겠네. 근데 너무 무리해서 피어니. 아, 이러면 피어면 금방 죽죠? 저, 이게 금방 죽죠? 저기 피어니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됐어요. 저기 끌어내려면은, 저 사냥을 조금이라도 더 딜레이 시키려고 했으면은, 저렇게 너무 기습하게 들어가면 안 됐죠? 자, 대신에, 중앙 두개 빼먹는 게 아니라, 하나만 먹고서 지금 용캠 쪽 뛰는 건데, 이거 로라가 지금 저기 위에서 걸려있어 보지 않나요? 아, 그래, 사냥하네요, 그냥 여기. 자, 이러면, 여기 포함 안 걸리게끔 하는 위치에서 사냥 시작하죠. 자, 이러면 우크 입장도 나쁘지 않죠? 상대가 응당 가져가야 될 용캠 쪽을 본인이 먹었구요. 아하. 아, 이거 손꼽았죠? 꿀을 발랐었는데 무적이 하필 그 위치에 있었네. 플라이 선수가 4번에 보통 꿀을 두나 본데요. 아, 뭔가 로라 지금 여기 사진이 더 입이 약간 더 찢어진 것 같은데? 웃고 있는 것 같은데? 센터 쪽 버섯 커워드 아이를 샀고요. 저 글럭 챙기면서 3렙 직전까지 갑니다. 아, 저거 방금 거는 실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. 무조건이지. 왜 실수가 아니야? 무조건 실수지. 상대가 신발을 신고 했었던 것도 아니어가지고 무조건 살아 도망갈 수 있어요. 죽을 각이 아예 애초에 없었는데. 무조건 실수죠. 스스가 없었어도 살았어. 자, 다 위셉이 저기 안 맞는 위치죠. 저기 그 센터 일곱 쪽에 있는 저 위치도 집 뒤에 있는 건데 안 맞는 위치입니다. 저기 아마 시야도 잘 보일 거거든요. 주변이. 오, 빠른 트리. 자, 빠른 트리긴 한데 뭐 드랍이 이런 거 아니고 어쨌든 윈드 빌드겠네요. 헌터 스로 없으니까. 핵을만 3개째? 자, 비마. 로라가 한 번씩 보여주는 플레이죠. 호크 뽑아가지고, 이제 불마가 오는지 확인해주면서, 데몬 2배, 데몬 2몰로 사냥하는. 킬비가 없어도 2몰로 사냥하면 된다.
하여튼 소비 마스크 그 데몬이 써야죠. 데몬이 많아 많이 쓰니까. 자 다시 쉐던토로 틀었고 플라이 선수가 평소에 많이 보여줬었던 1-1 멀티 메타네요. 1-1 멀티 라찌나 토템을 스킵하고 합니다. 자 민첵 좋구요. 자 멀티 발견하느냐인데 발견 못했어요. 자 그래도 7쇼 가면은 스틸이라도. 말렸습니다. 완전 말렸어요 지금. 자 로라 봤죠? 플라이가 뭘 하려는지. 자 어느새 데모 4레벨 그니까 본거예요. 본건데 저기 깊숙하게 안 봤잖아요. 대충 본거지. 생각을 못하고 있는거예요. 저게 멀티를 당연히 할거란 생각 안한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로어 빌드면은 저기 땡드라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3티어 가면서 저렇게 빠른 멀티는 웬만하면 잘 안하거든요. 그러니까 살짝 이제 로아가 이제 허를 찌르는 빌드를 한거긴 한데 어쨌든 플라이 선수의 실수가 맞죠. 근데 꼼꼼 저기까지 왔으면 솔직히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. 자 로라 편하게 사냥 계속 이어가죠. 지금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. 아 완전 놓쳐가지고 지금 그냥 계속 불만은 30초 전에 나의 TF 위치에 계속 가있어요. 또 소비 마스크? 이 정도 과소비 마스크면은 그냥 이몰레이션 키고 댕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자 그냥 헥스 포탈 바로 눌렀지만 그래도 다행히 잡긴 잡았어요. 자 오크가 확장을 그래도 하나도 견제 안 받고서 올라간다는 게 살짝은 기분 나쁜데 뭐 그래도 본인 멀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냥 무리 없이 그냥 부담 없이 천천히 합니다. 안시 쪽에서는 마나스톤 나와주고 자 33레벨까지는 찍었습니다. 근데 지금 들어가면 저 그레이트 홀 깨질 것 같은데요? 마침 또 동선이 센터 경유해서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아 그래도 나의 오크가 돌아오네요. 자, 오크 확장이 아마 완성됐을 거라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쵸, 그냥 사냥하러 가죠. 사냥하면서 비마 3레벨 맞춰줄 수 있고요. 솔 마스크 그냥 팔았네요. 뭔가 돈 쓸 때가 되게 많았나 본데요. 틀이 하나 더 졌다. 7시 자, 한번 돌리기 하려고 한번 러쉬 들어오죠. 자, 쉬언트 쓸 수 있겠는데? 쉬언트죠. 아, 포탈 없는데. 자, 불만 부랴부랴 포탈 사가지고 오죠. 자, 불마. 아, 포션 빠지겠는데요, 이거. 자 포탈을 시원히 누르고 있어요. 자 누구 노리느냐. 우선은 걸어선 절대 못 도망갑니다. 무조건 포탈 태울 거예요. 자 엠시온 성공했고 자 이러면서 오 따로 플레이
자, 걸어 나오기 힘들어요. 어, 그래도 팅커? 자, 약간 좀 약간 좀 이제 그 난전이 되다 보니까 자, 레드 하나. 자, 추가 멀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것도 모르거든요, 플라이 선수가. 나엘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역시나 플라이 선수는 본인이 좋아하는 버서커 닥터. 자, 준비하죠.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. 자, 7시 완성됐고요. 자, 로라가 뭘 준비할지. 우선 아직 나무가 좀 부족해가지고, 아, 제가 봤어요, 멀티. 우선 나무 좀 부족해가지고 당장 로어를 올릴 생각인 것 같긴 한데. 자, 로어 올리면은 곰을 뽑을지 마자를 뽑을지. 근데 곰이 정석이긴 하거든요. 근데 버서커 생각하면 맞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. 타워 하나밖에 없으면은 사실 버로우가 공격을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사실 무시하고 때릴만 하죠. 그 지금 그 나일 영웅들이 레벨이 좀 잘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금방 붙습니다. 이거 돌리는 건데 7시를 주고 12시를 밀면 이득이긴 하거든요, 나의 입장에서. 근데 밀 수가 없죠, 부시인데 오래 걸리니까. 그러니까 서로 안 깨지는 방식인데. 자, 불마가 사실 마나가 좀 부족하거든요. 계속해서 헥스를 데몬한테 걸어주면서 데몬 딜로스를 계속 만드는 거 좋네요. 이우면서 불마 지금 보입니다. 페르사에 묻었어요. 어, 탈론 실수. 자, 나의 포탈 없거든요 지금. 아, 근데 오크 병력이 지금 다 위에 빠져 있어가지고 트리를 부수거나 하는 거는 힘들죠. 이 완자의 부대 정사도 공격. 아, 이거 데몬헌터가 무쌍 찍겠는데 혼자서 그냥 여기 병력 다 상대 가는 거죠. 자, 이런 거 질서 지키고 또 앵크도 있어 가지고 물론 죽을 것 같지도 않지만. 딩커 포션이랑 무적이랑 힐링 스포 다 있어요. 아, 탈론 등장. 탈론 두둥 등장. 로어까지 필요도 없다. 자, 블레마스터 위험하거든요. 자, 최대한 버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최대한. 자, 트리 하나 더 짓고요. 자, 변 떼어버리니까 못 고치고 깨졌습니다. 데몬이 언터처블이래. 데몬 터치하면 손 녹아요, 뜨거워가지고. 언터처블이야. 자, 5레벨 3레비몰이죠 이제 3레비몰. 자, 팅커? 어, 이거 팅커 전사. 아, 앵크 넘겨졌네요. 자, 블레마스터. 아, 이게 페어리파이어 묻어있으니까 보이죠. 다 보여. GG가 나옵니다. 자, 로라시 승리를 하면서 자, 8강 유출에 성공합니다.